룩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그리스 사모스 섬의 아리스타르코스가 어떻게 태양과 달까지 거리의 비율을 계산하고 태양과 달의 크기를 추정했는지, 당시 우주관인 지구 중심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아리스타르코스의 태양 중심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왜 지구 중심설이 후대까지 오랫동안 유지되었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천문학자, 수학자인 아리스타르코스는 그리스의 사모스 섬에서 태어나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는데, 사모스 섬은 에게해 동부에 있는 섬으로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지역,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탈레스의 고향, 밀레투스와 해외 무역을 경쟁하던 곳으로, 기원전 6세기 이솝우화로 유명한 그리스 작가 이솝이 사모스 섬에서 노예로 살았고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태어났으며, 기원전 4세기 에피크로스 학파를 창시한 철학자 에피크로스, 그리고 천문학자 아리스타르코스가 태어났습니다. 천문학자 아리스타르코스는 지구로부터 달과 태양까지 거리의 비율을 계산하고 달과 태양의 지름 크기와 관련된 비율을 추정했는데, 아리스타르코스는 태양과 달을 관찰할 때 어떠한 점에 착안해서 이러한 계산과 추정 결과를 세상에 발표할 수 있었을까요? 태양이 정오에 남중한 후 지구가 자전하면서 북반구의 관찰자 위치는 오후 6시에 그림처럼 90도 회전하고, 자정에 태양과의 위치가 180도, 새벽 6시에 270도로 그림처럼 바뀝니다. 지구 북반구에서 사년달을 관찰하는 경우 정오의 반달이 동쪽 지평선 위로 뜨지만 한낮이라 태양빛에 가리고, 지구가 자전하여 태양이 서쪽 지평선 밑으로 지는 오후 6시 무렵 태양빛이 약해지면서 달의 오른쪽 반원이 눈에 보입니다. 하연달의 경우 자정에 동쪽 지평선으로 달의 왼쪽 반원이 나타나고, 오전 6시 태양이 동쪽 지평선 위로 막 떠오를 때 북반구에서는 남쪽으로 달의 왼쪽 반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타르코스는 상현이나 하현에서 반달이 뜰 때 그림처럼 태양, 달, 지구의 위치가 직각삼각형을 이룬다는 점에 착안하고, 반달이 떠서 태양, 달, 지구의 위치가 직각삼각형을 이루고 반달과 태양이 동시에 관찰되는 시점에 달, 지구, 태양이 이루는 각도를 그림처럼 87도로 측정했습니다. 그림의 직각삼각형에서 지구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가 ds, 달까지의 거리가 dm이라면 삼각비 코사인 87도가 dm 나누기 ds이므로, 역수인 ds 나누기 dm은 1 나누기 코사인 87도가 되고, 이 값이 19 정도 되므로 아리스타르코스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달까지 거리의 19배 정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좀 더 정밀하게 달, 지구, 태양이 이루는 각도 θ를 측정하면 θ는 89.85도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와 달까지 거리의 비는 382 정도 되는데, 정밀한 측정 도구가 없어서 측정 오차 때문에 아리스타르코스의 계산 값이 오늘날의 계산 값과 많이 차이 나지만, 아리스타르코스의 삼각 추론 방법은 오늘날에도 사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아리스타르코스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달까지 거리의 19배 정도 되고,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의 시지름 델타와 달의 시지름이 비슷한 각도라는 점에 착안해서 태양과 달의 지름 비율도 거리의 비율과 비슷하고, 따라서 태양의 지름이 달의 19배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지구중심설, 즉 천동설을 주장했고, 기원전 3세기
아리스타르코스 시대에도 그리스 천문학자 대부분이 천동설을 믿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의 동심구에 부착된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등속 운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 중심의 동심원으로 행성들이 운동한다면 행성과 지구와의 거리가 항상 일정해서 행성의 밝기가 변하지 않아야 하고, 행성들이 등속 원운동을 한다면 지구 관측자의 눈에 보이는 행성의 이동 방향은 순행 방향 한 가지이어야 하였지만, 행성들을 밤하늘에서 장기간 관찰했을 때 밝기가 변하고 행성들이 순행하다가 역행하는 현상이 발견되고, 왔다 갔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별이라는 의미로 행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러한 지구 중심설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아리스타르코스는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원형 궤도로 돌고 하루에 한번 지구가 자전하고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는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는데, 아리스타르코스의 태양 중심 가설은 아르키메데스의 저서 모래개수 어림잡기에서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아리스타르코스의 태양 중심설에 따르면 지구와 다른 행성이 각자의 궤도를 공전하면서 지구와 행성 사이의 거리가 변하므로 행성의 밝기가 변할 수 있고, 지구와 행성의 상대적 위치와 속도에 따라 행성의 겉보기 운동이 순행하거나 역행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타르코스의 태양 중심설은 행성의 밝기 변화, 행성의 순행과 역행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아리스타르코스 이후 거의 2000년 동안 태양 중심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배경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관성의 법칙을 모르던 시대에 지구가 움직인다면 떨어지는 물체는 바로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지구가 움직인 거리만큼 다른 곳에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없었고, 지구가 움직인다면 거대한 맞바람이 항상 일어나야 한다고 믿었지만 그런 바람이 없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면 항성들을 바라보는 각도를 고려할 때 그림의 예처럼 스타 A는 1월에 스타 B 근처에서 관찰되고, 7월에는 스타 C 근처에서 관찰되어 겉보기 시차가 나타나야 하지만, 별들이 워낙 멀어서 망원경이 없던 시대에는 겉보기 시차를 확인할 수 없었고, 게다가 지구 공전 궤도는 타원이기 때문에 원 궤도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아리스타르코스의 이론과 태양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후대의 학자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구 중심설을 고수했고, 행성의 밝기 변화, 행성의 역행 등 지구 중심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론을 보완하면서 2000년 가까이 장기간 고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사모스 섬의 아리스타르코스가 어떻게 태양과 달까지 거리의 비율을 계산하고 태양과 달의 크기를 추정했는지, 당시 우주관인 지구중심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아리스타르코스의 태양중심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구가 움직인다는 태양중심설이 왜 후대 학자들에게 선택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설 배경을 좀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과학 지식을 공유하면서 여행 중 의문 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